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너무 먼 곳만 보느라 가까운 행복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글 김토끼, 그림 낭소, 출판사는 홍익출판사. 행복은 늘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지금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미 충분하니까요. 글 김토끼, 실제 이름은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위로받고 싶은 날, 위로하는 글을 쓰고, 이해받고 싶은 날, 이해하는 글을 쓰는 평범한 지구인, 더잘 쓰고, 더 많이 익혀서, 더 많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8만 팔로워와 소통해 온 인기, 인스타그래머, 30대 초반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헤어지고 추억하며 현실, 일상을 산다.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버리고 사는 것이 허무에 기록하듯, 글을 쓰기 시작했다. 비슷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공감을 받기 시작하면서 파워 소셜 메이트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금방 빨개져 토끼라는 별명이 붙어 다니는 것을 계기로 김토끼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다. 아, 그래서 김토끼라고 했군요. 프롤로그 누군가 당신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려고 접어놓은 책 모서리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가장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모서리를 접어놓듯 없어서는 안될 어느 한 구절에 내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 차례 파트 1 소중한 당신에게 사랑 파트 2 흔들리는 당신에게 위로 파트 3. 보고 싶은 당신에게 그리움. 파트 4. 나를 스치고 간 당신에게 이별. 파트 5. 모든 것에 서툰 당신에게 깨달음. 파트 6. 지금 그대로 충분한 당신에게 일상. 좋은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슨 노래를 들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로 했어요. 당신 목소리. 소중한 당신에게 우리 서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르며 받는 사랑에 감사하고 주는 사랑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해요.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소홀함이 아니라 소중함이 더 깊어지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늘 의지가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하기로 해요. 당신만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당신의 또 다른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당신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데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힘들어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겁이 나는 거죠.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까봐. 무너지지 말아요.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아프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대요. 애써 버티고 있는 것들이 그 한마디로 모두 무너져 버릴까봐. 지금 당신 마음이 그래요. 당신 많이 힘들죠?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을 공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방금 적었던 곳에 옆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쭉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 이제 그 둘을 비교해 보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요. 힘든 사랑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오늘 당신을 울린 그 사람은 내일 또 다른 핑계로 또다시 당신을 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좋아해서 매달려야 하는 사랑 말고는 서로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을 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외사랑의 4대의 비극.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돌봐줄 거라고 착각한다. 이 비극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고장난 마음. 사소한 친절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 답을 알면서도 질문을 여러 번 하는 일. 흐르는 노래의 어느 한 구간을 반복해서 듣는 일.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무작정 걷는 일. 상처를 웃음으로 무장시키는 일, 다친 문 앞을 서성이는 일,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일.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 것, 이제 조금은 알것 같아요. 실망과 상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헛된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서툰 당신에게 연인 관계, 친구 관계, 그게 어떤 관계이건 어느 정도의 배려와 예의가 필요하고 노력은 필수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서 당연시 되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싫었던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좋았던 게 싫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깨진 액정. 누군가로 인해 한번 금이 가버린 관계는 액정이 깨진 핸드폰처럼 자꾸만 신경 쓰이고 괜찮은 척 해보려고 해도 결국 멀어져 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 주지 마세요. 쉽게 믿음을 깨뜨리지 마시고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다시 100%의 마음으로 돌아가긴 힘드니까요. 사랑해야 할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의 확신을 주는 사람. 지금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사람. 헛소문에 대한 대처법.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 뒷담화를 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그 소문에 대해 일일이 해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 사람을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길 꺼려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굳이 해명을 하지 않아도 근거 없는 헛소문에 대한 진상은 결국 다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 마음을 챙길 것. 친구나 애인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무작정 상처를 덮어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외면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해요. 덮어두고 외면한 마음들은 언젠가는 곪아 터지게 되어 있지요. 그때 가서 나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 아플 땐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해요. 울고 싶을 땐 소리내서 울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해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 되기. 한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척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내 마음에 조금 더귀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모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더 중요해요.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남들에게도 자연스레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기. 이런 말까진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대화나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말을 해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이말 뒤에는 대부분의 말들이 부정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 않으려고 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감정이 섞인 말은 언제나 남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니까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필요는 없어요. 이런 말까진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을 예전부터 꼭 해주고 싶었는데 라는 말과 같고요. 내가 진짜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 말은 너무 거슬려서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좀 솔직해져 봐요. 혹시 이런 뜻은 아니었나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학점도 엉망이었어요.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흔한 동아리조차 가입하지 않았어요. 나는 뭐가 그리 급했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뭐가 그렇게 초조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바뀌어 보려고 해요. 가끔씩 여행도 가고, 취미를 살려 동호회도 들어보고, 영화와 연극도 자주 보러 다니고, 힘들 땐 친구를 만나, 좋은 곳에도 가고, 스트레스 받을 땐다 던져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때때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여유예요.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에 책을 보다 문득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싶은 글귀 하나를 발견했어요. 있는 그대로 참 예쁜 당신. 아침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쩌다 바라본 창 너머 푸른 하늘이 보인다는 것,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 주저앉고 싶은 날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생각하기 전에 어쩌면 이렇게 행복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당신이 되길 감사합니다.